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IoT 디바이스들 중에는 벽 속에 매립을 하고 그 앞에 우리가 원하는 스위치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디바이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월 스위치라고 부르고 뭐 인라인 스위치 아니면 이너 스위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께 조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제미스마트의 인라인 스위치, 이 더블 스위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3.51달러로 한화로 하면 약 1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언박싱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미스마트의 인라인 스위치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스마트싱스 허브에 연결을 해볼 겁니다. 스마트싱스 허브에 이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부엉이님의 DTH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DTH를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정말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따로 알려드리지는 않고, 제가 블로그에 이 DTH 설치하는 방법을 작성해 놓은 포스트가 있어요. 이 포스트에 대한 링크를 제가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나 부엉이님의 DTH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DTH 다 설치하셨죠? 저는 지금 전원을 공급했고요. 디바이스를 보면 이렇게 초록색 불로 깜빡이면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 싱크 앱에서 플러스 누르고 디바이스 누른 다음에 주변 검색을 누르고 조금 기다려보면 스위치가 잡힐 거예요. 네, 이렇게 제미스마트 인라인 스위치 두 개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2번, 그리고 반대로. 네, 이렇게 수동으로 작동시켰을 때랑 앱에서 작동했을 때랑 모두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라인 스위치에 이런 스위치를 하나 연결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은 끝이 났습니다. 제미스마트 인라인 스위치에 일반 전등 스위치를 연결을 한 상태고요.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은 AC 전원을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스위치를 연결하는 곳이고요. 나는 물리적인 스위치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연결 안 하시면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리뷰하기 위해서 콘센트에 연결했기 때문에 결선도를 참고하지 마시고 제가 화면에 결선도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일단 1구만 연결한 상태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여기서도 작동하고 이제 핸드폰 앱이나 음성명령 그리고 자동화도 당연히 실행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이런 일반 스위치를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원 상태로 복귀하는 스위치, 모멘터리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 상태로 복귀하는 스위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켜고 꺼짐이 다른 스위치, 이런 스위치들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핸드폰 앱으로 제어하거나 음성으로 제어하거나 자동화로 제어했을 때 이 실제 스위치 상태랑 싱크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켜짐인데 이게 켜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 상태로 돌아오는 이 모멘터리 스위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점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재미스마트의 인라인 스위치 2구짜리 더블 스위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스마트 싱스 허브에 연결해서 사용까지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월 스위치류를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